네, 안녕하세요. 텃밭주 랑맨입니다. 이 여기 꽃들이 이제 지죠? 예, 수컷입니다. 수컷에 꽃들이 지면 자, 여기 자리에 이제 요렇게 안쪽에 아직 안 여물어서 안 벗겨지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요렇게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씨앗이 됩니다. 지금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갈라지죠. 얘는 덜 연걸어서 요런 거고요. 다 연걸면은 여기 지금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죠. 예, 이렇게 바스라지듯이 이렇게 푹 떨어지죠. 얘네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씨앗입니다. 그래서 수컷을 텃밭에 키웠다가 그냥 꽃을 보고 한 포기나 두 포기 정도를 방치를 해서 곁가지 좀 나오게 해서 요렇게 하면 위에가 한 이만큼 돼요. 한 이만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씨앗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익었을 때 이걸 가져가서 말려서 거꾸로 잡고 콱 누르면은 우르르 떨어져요, 씨앗이. 요 하나에서 수십 알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한 4, 50알? 50알 넘어 나오려나? 다 익으면? 예, 한그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여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꽃을 보고 이렇게 한두 포기를 씨앗을 채종을 합니다. 수컷을 그렇게 막 품종 좋은 거를 생산을 해서 제가 꼭뭐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가 채종한 씨앗으로 충분히 돼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고수, 수컷, 들깨 뭐 이런 거는 자가 채종한 씨앗으로 자기가 다시 텃밭 내년에 할때 모종을 안 사도 되고 씨앗을 뿌려서 충분히 모종 이상의 많은 양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보여드리려고 요 이렇게 놔둔 거고요. 꽃들이 이제 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가 고수죠. 참 웃긴 게 얘들도 꽃이잖아요. 얘들도 꽃인데 벌이 안 붙어요. 꿀벌이. 뭐안 붙는다기보다 옆에 고수를 심어두면 자, 고수는 아직도 꽃이 펴 있죠. 이 꽃이고 아, 벌이 또 날라오네. 이게 꽃이고요. 옆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죠. 요게 씨앗이에요. 갈색으로 익는데 처음에 고수를 접했을 때 요런 씨앗을 누가 줘서 심었어요. 안 나요. 거의 발화가 안 돼요. 자가 채종한 거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발화가 잘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동그란 게 씨앗이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씨방이죠. 씨앗방입니다. 요걸 콱 터트리면 안에 반짝 갈라지면서 안쪽에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덮고 있는 얘를 그 통째로 심으면 잘안 나고 이제 그 국수 밀때 이렇게 막대기 있죠? 그걸로 이런 씨앗들을 지퍼팩에 가득 넣고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 줘 버리면 얘가 안에서 다 부서지죠. 반이나 반 이하로 부서지면 그 부서진 걸 심으면 거의 다 발화를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고부터는 아 이것도 자가 채종해서 충분히 되구나. 그리고 꽃이 이뻐요. 안개꽃처럼 이쁘고 또 주변에 꿀벌들을 아직도 꿀벌이 날라다니죠. 다른 꽃들은 다 지고 뭐 근데 이 토마토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정을 뭐 자가서 방울 토마토는 자가 수정을 하지만 그래도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텃밭으로 올 때. 그래서 저는 벌을 불러들이는 용도 혹은 이제 제가 감상하기 위해서 꽃을 놔두는 용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고수를 중앙에 심죠. 고수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고수도 동글동글하게 엄청 밀렸죠. 예, 다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자가 채종을 하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직도 상추가 헐 상추를 몇번안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만해져서 아직 꽃대는 안 올라오고 있고요.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 상추는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더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온 거는 예. 요놈, 예, 요놈도 궁채죠? 요 안에 있는 거, 요한개 딸려왔는데 보이시나요? 예, 까만색, 요 씨앗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 가득 들었어요. 밑에 예, 이만큼씩.
그리고 공채도 자가 채종이 돼요. 굳이 뭐 씨앗을 따로 구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제가 공채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작다, 뭐못 키웠다, 뭐이 정도가 아니죠. 예, 이만큼 냅니다. 그 전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재미삼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키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꽃이 필 때까지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자,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전에 이제 상추랑 이런 거, 숟갓 이런 거 있는 거좀 빼내고 틀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파종할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그 집에서 비파를 수확을 하고, 그 비파 씨앗을 이제 청 담으면서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파를 모종을 내서 그거를 계속 키워도 되고, 아니면 이제 비파 재배 농가에서 쓰는 그 모종을 구해서 조금 키우다가 전목을 붙여서, 예, 품종 갱신을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비파 모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예, 파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씨앗으로. 씨앗은 저희 집에 있는 비파의 자가채종분입니다. 그래서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도 되는데, 씨앗 발화까지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수분 유지가 제가 또 항상 여기 와서 물을 주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씩 파내서 옮겨 심으면서 또 선물을 하고 할 거라서, 예, 이렇게 포트. 작은 포트인데 플라스틱이에요. 약간 딱딱하죠? 요런 틀이 있는 얘네를 여기다가 요렇게 박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흙을 한 3분의 1 정도 넣고, 제가 가져온 상토를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흙이 연결되다시피 하게 그렇게 만들고, 씨앗을 파종을 하고, 예, 이런 걸로 조금 덮고 물을 줘 놓으면 수분이 좀 유지가 돼요. 덜 마르죠. 덜 쉽게 마르죠. 예,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요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씨앗은 여유롭게 있어 가지고 나중을 생각해서 요렇게도 하고, 또 페트병도 갖다 놓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상추를 조금 뿌리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삥 둘러 처음에 테두리를 요걸로 막았죠. 뭐 그렇게 강하게 고정한 건 아니고요. 요 대나무로 요렇게 그냥 잡고만 있는 겁니다. 요 기준을 삼아서, 요거는 500ml 생수병, 그리고 저거는 이제 포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테두리만 가장자리로 요렇게 했어요. 몇 갠지는 안 세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개수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상토 있는 거는 제가 이거 일반 여기 발화를 시키려고, 여름 상추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된 흙입니다. 그 흙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여기다 채우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상토를 좀 올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상추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여름 상추 씨앗은 샀고요. 네, 이렇게. 요거는 뭐 유럽 상추, 그리고 여름 적치마, 그리고 여름 청치마. 여기 보면 여름용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도 보면 만추대성의 여름 전용.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적축면 상추 이래가지고 거의 그 꽃상추처럼 생긴 건데, 여기 보면 여름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여름이라고 적혀 있는 품종을 써야 돼요. 그래야 추대가 좀 늦고 좀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보통 여름 씨앗은 이제 여름 전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때 검색하실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씨앗이 급히 필요할 때는 쿠팡 뭐 이런 데다 바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네이버 뭐 이런 데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합니다. 가까운 종로사가 없기도 하고 멀어요. 멀고 퇴근해서 가면 거의 뭐 문을 닫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해서 많이 씁니다. 제돈 내고 제가 산 거고, 예, 제법 종묘사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뭐 어느 종묘사를 들어가든 뭐 어디에서 주문을 하든
그렇게 해서 씨앗을 확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확보를 하시면 거의 오래 써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잎 이렇게 적혔습니다. 예, 3000잎. 이게 3g. 3g이라도 안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 거라서 그런가 100잎 돼 있네요. 예. 딴에는 이제 저 요렇게 생긴 거고, 딴에는 저 무슨 씨앗이지? 예, 그 로메인 상추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나 주문을 해봤습니다. 씨앗값이 되게 비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럽 상추라서 그런지, 여기 로메인 타입이라 적혀 있네요. 예, 이름은 큐오레고 로메인 타입 100잎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요좀 엄청 작죠. 이 씨앗 여기 보면은 여름 상추 적치마 이런 거 3000잎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는 100잎 엄청 작게 들었어요. 그래도 예, 상추는 씨앗 하나가 저렇게 되죠. 저거는 궁채인데, 궁채 하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씨앗은 이제 대농을 하시는 분들, 막 모종을 몇만 개 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씨앗은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비싼 거고, 우리 같은 텃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예, 종자 전쟁이 시작됐죠. 씨앗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씨앗을 확보를 합니다. 네, 예, 아까는 상추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제가 먹고 거기서 채취한 비파 씨앗입니다. 요렇게 얇은 막으로 쌓여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아주 두꺼운 동백 씨앗처럼, 이게 동백 씨앗 보셨나요? 동백 씨앗이랑 겉보기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동백 씨앗은 두꺼운 껍질이 싸고 있는 거고, 얘는 요렇게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요 갈라진 부분 요쪽을 보면, 예, 껍질이 아주 얇아요. 잘 벗겨질 정도로. 요것도 보면 예, 요렇게 말라 벗겨질 정도로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두께가 두꺼운 암바라 씨앗인가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까지는 씨앗이었습니다. 뭐 까서 심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고, 여기 보면 처음에 씨앗을 채취할 때 보면 요 밑에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뭐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요 부분이 밑으로 가게 심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씨앗 굵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씨앗의 두세 배를 흙을 덮죠. 그 정도 깊이로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건 자기가 알아서 밀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 사이에 자 하나씩, 자너한이 정도 깊이로 들어가라 하면은 두세 배 되나 이렇게 그냥 덮으면 됩니다. 뭐 정확히 해서 뭐 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대고 예 눌러서 이만큼 대고 쿡쿡 눌러서 흙대충 이거는 어차피 물 주면 또 내려앉기 때문에 대고 쭉, 이런 작업할 때는 대고 쭉 이걸 먼저 해놓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심었는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위에를 상토를 살짝 덮어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흙들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씨앗을 쭉다 넣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심었습니다. 구멍구멍마다 한 개씩 넣었는데 생각보다 씨앗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저다 어디다 집어넣지? 일단 다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씨앗이 구해지면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넣고 뭐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추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호미로 살짝 줄을 네줄 팠고요. 줄 파종을 할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솎아내면서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해서 뭐 네다섯 포기만 남기면, 종류별로 네다섯 포기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저기 해놨는 저 상추도 예, 혼자 다 먹기 버겁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표를 달아놓고 열심히 줄 파종을 하고 있는데 요놈이 또 핸드폰을 키게 만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QRM입니다. 저도 처음 심어보는데 딱 요렇게 포장돼서 있습니다. 안에 정말 배갈인가 봅니다. 와, 이 코팅된 이 상추가 아마 제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뭐라 그러더라? 필렛? 뭐라고 부르던데? 요 알맹이를 이렇게 요 안에 상추 씨앗은 이렇게 안 커요. 안 큰데 요게 요렇게 싸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정말 여기 적힌 대로 예 프리미엄입니다. 참 비싸게 돼 있네. 이렇게 되면은 파종하기 편해요. 파종하기도 편하고 정말 한개 심어서 거기서 한 모종이 나온다 생각하면은 요 알갱이 하나가 참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적측면 이런 거 보면 안에 보면 이래요. 씨앗이 예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막 흩어뿌리고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버리죠. 그럼 속가 낸다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뿌릴 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뿌려야 돼요.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것도 좀 촘촘한 편이에요. 여기 다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올라오게 하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요 알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요 정도 요 정도에서 뿌려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알갱이를 요렇게 놓았습니다. 오, 요거 조그만한 한줄 아는데 한요 정도 간격으로 했는데 한 20개 넘게 들어가네요. 예, 저런 건 나중에 솎아낼 때도 아까워서 솎아내기나 하겠습니까? 알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정말 종자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을 이렇게 덮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상토를 떠서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아이고, 바람이 부네. 예, 이렇게 뿌리면 그렇게 뭐 깊게 덮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토가 물을 주면 가라앉으면서 두께감을 많이 없애줍니다. 그래서 발화가 잘 돼요. 뭐 어차피 흙이 무거워서 못 뚫고 올라오고 그런 애들은 아니니까 이런데 그냥 제 편하자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쭉쭉 쭉 이런 식으로 제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 줘도 가라앉아요. 여기에 뭔가 좀 정성을 들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자기네들이 다 자리를 잡아요. 그냥 상추씨는 그냥 흩어 뿌려놔도 발화는 됩니다. 근데 광발화 품종이고 해서 발화는 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이 이제 땅에 가라앉는 그 물을 넘어서서 물이 좀 차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물에 둥둥 떠요. 그러다가 물이 물고랑을 따라서 흐르잖아요. 그럼 씨앗이 그쪽으로 타고 쭉 흘러서 이렇게 낮은 쪽에 소복히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상추가 나오고 여긴 상추가 안 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예, 그런 거 방지 목적도 있고요. 해서 그래서 저는 줄파종할 때 약간 파서 뿌리고 거기다 상토를 살짝 덮어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 파종하고 물 주는 것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물은 요 정도 수압으로 주면 땅에 있는 그 씨앗이 안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물은 서서히 스며들면서 수압을 좀 약하게 이렇게 살포하듯이 그렇게 주는 물이 제일 좋아요. 흡수도 잘하고. 여기서 세게 줘서 흙이 튕겨나가 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요렇게 줍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 이 약대라서 약치나 이러던데 약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약을 별로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굵은 씨앗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넘치더라도 흠뻑 줘야 되고요. 이쪽 바깥 라인들. 그리고 안쪽은 상추기 때문에 흙이 뭐 뭉그러져서 떠밀린다거나 할 정도까지는 주면 안 되고요. 물이 이렇게 촉촉히 스며들기를 약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흙이 다 제자리에 있잖아요. 이러면 씨앗도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을 계속 주면 이렇게 흙이 밀리잖아요. 이러면 상추 씨앗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급하다고 막 씨앗 뿌려놓고 물조르로 막 물을 주고 가시면 예, 상추 한쪽에서만 납니다. 특히나 텃밭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만 이렇게 띄어서 줘도 떨어지는 물이 이게 땅을 파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할 때는 여기 차각막을 씌워주고 또 비 가림막을 해주면 여름 상추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비를 많이 맞고 땅에 눌러붙고 너무 고온이고 이러다 보면 상추가 추대가 빨라지고 많이 못 먹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여름 상추가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해 먹어야죠. 최대한 울고 먹으려면 그늘막도 좀 해주고 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윗부분만 비를 막아도 여기 직접적으로 막 땅이 파일 정도로 비가 튀고 이렇게 해서 이 뒷면에 막 상추 뒷면에 흙투성이가 되고 이렇게만 안 되면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 가림막은 약간의 수고스럽더라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물이 쌓이죠. 여기서 물을 젖어버리면 물길이 생겨서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상추 씨앗도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한번 주고 또 다른 일 하다가 흡수가 된 걸 확인하면 또 와서 또 좀 주고 요렇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상추 파종 시에는. 그리고 상추 파종했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한번 주고 모레 또 출근할 때 새벽에 와서 한번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상추 파종을 하고 옆에 비파를 심었습니다. 비파는 발하다는데 오래 걸려요.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요 바깥 테두리로만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딱 남는 땅이면 전부 비파 씨앗을 뿌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쪽에도 이제 다른 거 재배 안 하는 쪽에는 전부 비파를 갖다 심어놓고 뭐 나면 남고 말면 말고 막 이런 심정으로 씨앗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